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핵심 원리 7가지. 1. 습관은 원두커피와 같다. 처음 원두커피를 맛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걸 도대체 왜 마시느냐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일은 커피 맛을 몰랐던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쓰기만 하지만 쓴맛을 참아내고 몇 번 마셔보는 동안 익숙해지고 어느새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습관을 바꾸는 행위는 원두커피를 좋아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2. 습관이란 녀석은 생각보다 무섭다.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쓴 심리학의 원리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느 퇴역군인이 양손에 음식을 들고 옮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농담으로 차려! 라고 말하자 퇴역군인은 양손을 내리고 차렷 자세를 취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들고 있던 고기와 감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습관이란 녀석은 한번 길들여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3. 시작하기 전에는 의욕이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오늘 소개할 도서인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우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없었던 시절 나는 바벨을 들거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일보다 헬스장에 가는 일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의욕이 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뇌에 측좌액이 활동하면 의욕이 생기는데 측좌액은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 가는 일은 어렵지만 일단 가서 시작하면 뇌는 의욕을 만들어내고 운동하는 일 자체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시작부터 해야 합니다. 4. 진입장벽을 낮춰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진입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즉, 목표는 말도 안 되게 매우 작게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1회처럼 당장 실천하는 데 있어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또한 습관을 만들 때 낮춰야 할 장벽은 거리와 시간,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길들임에 있어 거리와 시간은 최대한 가까워야 합니다. 달리기 한번 하려고 1시간 전철을 타고 가야 한다면 습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의 장벽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마라토너 다니가와 마리는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조언을 합니다. 겨울에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고 싶다면 파자마를 입은 채로 바로 나가세요. 조금은 극단적인 말이긴 해도 습관이 지속되려면 절차가 간편해야 합니다. 5. 잘못된 습관은 완전히 끊는 편이 좋다. 18세기 영국의 문학자 사무엘 존슨은 친구가 와인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라고 권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입에 대지 않는 거야. 끊는 건 쉬워도 양을 제어하는 건 나에게 너무 어렵거든. 나쁜 습관을 완전히 끊지 않고 다양한 예외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칸트의 경우 하루에 한번 파이프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파이프가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규칙에 예외를 두면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6.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무려 1만 6천 종의 나무가 자생할 정도로 지구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숲을 지배하는 것은 1.4%의 소수종이라고 합니다. 자기개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작은 습관 하나의 위력을 아마존 열대우림에 빗대 누적효과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처음엔 작은 이점이었는데 누적이 되면서 전체 숲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통째로 갉아먹게 됩니다. 7.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 습관.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
전혀 배울 게 없었던 일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 습관입니다. 예컨대 술을 먹고 나서 다음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게임처럼 즉시 기분은 좋아지지만 이를 통해 전혀 배움을 얻지 못했다면 이 역시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 습관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수로를 뚫는 물과 비슷합니다. 처음 물이 흐르는 곳에는 길이 없어 확산되기만 할 뿐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동안 길이 생기고 그 길은 점차 깊고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